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여기가 일단 티어가 제가 그랜드 마스터거든요. 이 아이디는 일단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 정도 티어에서 100개 광전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전사의 장점. 일단 7렙 타이밍이 진짜 셉니다. 7렙 타이밍은 웬만하면 광전사들 이성만 잘 맞춰주신 상태라면 올라프가 1성이라도 웬만해선 거의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될 정도고요. 일단 초반에는 쇠사슬 조끼 스타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솔라리나 수호천사 각을 보기 위해서. 일단 수호천사를 가는 이유는 올라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씩 어이없게 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수호 천사가 있었으면 조금 캐리력이 좀 남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호 천사는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솔라리보다는 수호 천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자, 이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라프 베스트템 수호 천사 고연포 정의의 손길. 이런 게 초반에 나오신다면 약간 안 쓰는 챔피언들 있죠. 나중에 안 쓰는 챔피언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 챔피언한테 그런 아이템들을 넣어주시면서 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다 사줍니다. 왜냐면 이성을 좀잘 찍어줘야 초반을 버티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성이 잘안 붙긴 하죠. 아, 그리고 레넥톤을 계속 끝까지 쓸 거기 때문에 대직한 계속 양보해 주시고요. 이성 절대 안 붙죠. 자, 이제 이대로 내보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드로이드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레넥톤이랑 나서스가 잘 버텨주니까 그냥 최대한 한 마리만 남기자, 한두 마리만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근데 개 털렸죠? 이러면 좀 힘들어요. 일단 졌으니까 이건 계속 맞아야 돼요. 여기서 더 강해질 게안 보이거든요? 일단 계속 맞으시면서. 자, 브라움 두 개. 브라움 두 개인데 2원짜리라 솔직히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저걸 산다 한들 잘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브라움은 사지 않을 거고요. 레오나를 사두는 쪽으로 할게요. 자, 정의의 손길.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용병한테 넣어주면서 쓰라고 했죠. 일단 요걸로 한번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이성이 잘안 붙죠. 일단 볼리베어를 산 이유는 전기, 뭐 오른이 뜨기도 했고 일단 광전사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샀습니다. 만약에 오른이 이성이 되면 뭐 올라 뭐야 또 볼리베어를 올려주면서 전기 시너지를 받겠죠. 여기서 이기면 좋겠는데 이겨야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막 졌으니까 그냥 레벨업 누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레벨업을 누르시면 다음 라운드에 5렙 상점을 보게 되거든요. 5렙 상점을 보면 그때부터 4코짜리가 뜨기 시작해요. 근데 운 좋게 올라프가 떠버리면, 진짜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벨업을 눌러줬습니다. 지금 레벨업 누른 상태라 5렙 바로 됐죠. 그래가지고 4코짜리인 애쉬가 뜬 거고요. 근데 올라프는 아쉽게도 안 떴고요. 여기서 이제 숲 드루이드 약간 빌드업을 할것 같은데 지금 이성이 하나도 없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막기만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해야 세질지 정확히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세질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여기서 더 세게 하는 건 진짜 없고 솔직히 초반에 3광전사도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그건 있으나 마나 시너지라서 6광전사는 돼야 조금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광전사들이 이성이 많았으면 올렸겠죠? 아, 역시나 졌구요. 초반에는 계속 맞았습니다. 예, 너무 안 떠가지고 계속 맞기만 했어요. 그래서 말파이트 올려서 대지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좀 더 세겠죠? 진짜 그 상황에서 그냥 제일 센 걸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 포그모랑 오른이 페어긴 했지만 그냥 대지 시너지로 계속 버틸 것 같아서 팔아줬고요. 올라프 덱, 광전사 덱은 7렙 리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7레벨에 50원 정도 리롤할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고요. 그 상황에서 올라프를 찾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자, 갑시다. 여기서 템은 고연포 아니면 수호전사 재료인 복궁이나 BF소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걸로 광전사 쪽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갑바 이건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자, 여기서 레벨업 눌러주시고 뭐 올릴지 고민 좀 해볼라 했는데 파수꾼 쪽 올리는 게 시너지가 좀 되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노틸러스 하나 사가지고 올려줬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성이 하나거든요? 마오카이 하나인데 이걸로 절대 못 버텨요. 그냥 약간 한두 마리만 데려가는 정도? 근데 이상하게 이겼죠? 네, 상대가 지금 진짜 약한가 보네요. 그죠? 자, 여기서 광전사 쪽 다 사주세요. 일단 광전사는 계속 사주시면서 일단 레넥톤이랑 덱스랑 페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피가 좀 나쁘죠? 자, 돈 계속 모아줍니다. 돈을 계속 모으는 이유는 7레벨의 리롤을 많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만약에 겹치게 되면 그냥 돈 많이 리롤한 사람이 무조건 약간 그 사람이 성공하고 저는 그냥 바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모으셔야 돼요. 자, 광전사. 일단 광전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 모였고 이제 올라프만 남았죠. 이런 거 계산해 두시면서 이런 거 광전사 지금 몇 마리지 이런 거 계산 안 하시면 나중에 7렙 리롤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섯 마리 못 찾으면 오광전사로 약간 올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봅시다. 왜 이렇게 안 끝나? 자, 여기서는 곡궁이나 BF소드 가져오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저는 수호천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연포보다는. 그래가지고 BF소드 가져왔고요. 수호천사가 중요한 이유, 아까도 말했죠? 올라프의 약간 생존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이없게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30원이자 계속 봐주시면서 수호천사는 말파이트한테 하나 넣어주고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늑대 지나고 7렙 찍고 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싸움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최대한 살살 맞자 하는 식으로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대로 센 거를 내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피 34 진짜 많이 깎였죠? 이거 약간 금악큐라서 진짜 템포가 빠르기도 했고 제가 이성이 좀 잘 안 찍힌 것도 있긴 해서 조금 많이 막고 있습니다. 자, 상대 1등이죠. 하필 마지막 라운드에 만났어요. 어차피 여기 늑대 지나고 저는 레벨업을 하고 육광전사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지거든요. 근데 지금 약한 타이밍에 1등을 만나가지고 진짜 트럭 세게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막은 아마 아지르로 쓸 것 같고 사막은 카직스나 아지르 둘 중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늑대는 잡아주겠죠. 돈 많이 떴고 여기서 이제 리롤 다 해줍니다. 리롤 하시면서 아지르랑 광전사 쪽만 다 사주시면 돼요. 아지르, 광전사, 아지르, 카직스 둘 다 사시면서, 저는 지금 아지르만 사고 있죠. 자리가 없어서 아지르, 카직스 둘 다 사주시면서 그냥 이성 먼저 되는 거 올려주시면 돼요. 하나. 자, 리롤 다 해요. 자, 여기서 올라프 두 마리 떴고,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육광전사, 이사막, 이빙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제 템을 다시 올라프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롤 더 해가지고 올라프 찾아줬죠. 지금 올라프 덱이 겹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잘 뜬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7레벨에 50원 이상 리롤 돌렸는데 올라프 안 뜨면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자, 그리고 웬만해서는 7레벨에 계속 바닥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일단 8레벨에 넣을 시너지가 딱히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넣을 게 전기죠. 근데 이 전기 7렙 타이밍에 의미 있나요? 8렙 타이밍에? 의미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광전사들 이성을 다 찍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거인의 결을 줬는데 버템도 올라프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줬고, 자, 한번 육광전사 제대로 배치해보고 싸우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올라프를 셀 왼쪽 구석 위쪽에 놔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안정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지금은 대지칸 때문에 그냥 한 칸 오른쪽으로 놓은 거고, 나중에 대지칸 상관없이 그냥 저 대지칸에 올라프를 놓을 거예요. 자, 올라프 데미지 보세요. 560, 600, 400, 600, 400. 진짜 세죠? 이게 거인의 결이다. 일단 지금 타이밍에 지금 광전사가 다 이성이 찍혔죠. 레넥톤 빼고 뭐 또 있나요? 볼리베어 빼고. 근데 솔직히 캐리는 뭐 올라프기 때문에 올라프만 이성 찍혀있다면 더 셉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프가 이성이 안 찍혔다, 그러면 다른 게 이성이 다 찍혔으면 그것도 셉니다. 그러니까 육광전사 그냥 그 자체가 센 거니까 7렙 타이밍에 육광전사를 찍었다면 웬만하면 안 집니다. 자, 지금 피가 16이라 진짜 잘못 한번 싸우면은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배치 같은 것도. 자, 여기서 뒤집개를 가져왔는데, 뒤집개를 가져오면 좋은 이유, 일단 광전사를 만들 수 있죠 지금 당장. 자, 그리고 광전사를 만들었을 경우 8레벨의 시너지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맹독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광전사 넣어주시고 8레벨에 뭐 잭스를 빼고 맹독을 넣거나 뭐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싸움 장면은 이제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광전사가 얼마나 센지 보여드려야 하니까. 자, 지금 제드 템이 진짜 정석 템이죠. 바엔, 구원, 빛. 이 덱도 제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제 뭐 8레벨을 찍고 리롤할 돈이 생긴다면 레벨업을 할 건데, 그 레벨업을 하고 이제 뭐 8레벨이죠. 지금 광전사 아이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잭스를 빼고 맹독을 넣으시거나 파사막을 넣으시면 되는데, 파사막을 넣을 경우에는 뭐 상대들이 진짜 파수꾼이 거의 다 파수꾼이고 탑 파수꾼 이상이다, 그럴 때는 사사막을 넣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 뭐 한두 명이고 뭐 지금 약간 마나를 빨리 쓰면, 뭐 스킬 빨리 쓰면 약간 좀 짜증나는 애들이 몇 있다, 그러면은 맹독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모렐로를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맹독이 좋습니다. 그냥 신지드한테 맹독 주고, 아, 모렐로 주고 쓰시면 돼요.
나 진짜 세죠? 올라프 혼자 남았는데 아직 가엔도 안 깨졌기 때문에 흥분의 위기입니다. 지금 거인의 결의가 약간 많이 안 쓰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엔에다가 거인의 결의 두 개 한번 줘보고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한번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센지. 자, 일단 칼날부리는 빨리 넘기고, 자, 칼날부리 이후에 레벨업을 할 거예요. 레벨업하고 맹독을 넣어줄 겁니다. 지금 파수꾼 조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뭐 마법딜, 뭐 요술사 조합도 있었고 뭐 그런 조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모렐로도 나왔죠. 이러면 뭐다? 무조건 맹독이다. 그래서 리롤 해주시고 신지드가 운 좋게 떴죠. 만약에 신지드가 안 떴으면 잠깐 사막으로 썼을 것 같기도 해요. 신지드가 맹독의 핵심이라서 맹독 넣은 타이밍에 싸우는 거 봅시다. 일단 신지드 맹독 다 묻혔죠. 모렐로도 다 묻히고 지금 각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싸우면 무조건 다 이겨요. 그죠? 너무 좋게 싸웠죠. 잠깐만. 하지만 올라프가 있다는 거, 제드 이성도 어쩔 수 없죠. 자, 리롤해서 그냥 이성 이제 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트위치 이성각 보이죠? 이거 갑바는 그냥 사이온 주도록 할게요. 뭐 신지드한테는 이제 완제템 같은 거 주고 싶어서. 자, 이번에도 맹도 오렐로 진짜 잘못 치고 가죠. 자, 이 덱에서는 시비르랑 뭐 아즈르만 빨리 잘라주면 솔직히 딜러 없기 때문에 그냥 때려주시면 됩니다. 올라프로. 자, 여기서는 잠거는 트위치 이제 사면 되겠죠. 이제 8레벨 구간에서는 이제 시너지가 이쁘게 완성이 됐잖아요. 이쁘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성장만 좀 해주시면 돼요. 뭐 신지드 이성 이런거. 자, 근데 만약에 지금 광전사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잖아요. 광전사 아이템이 없었다면 9레벨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빛제드죠. 빛제드 아무 소용 없죠. 올라프가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고연포가 필요한 거기도 해요. 일단 안정적인 딜링, 뭐 뒤에서 때리니까 안정적이게 딜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만약에 조금 남았을 때 이렇게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하다가 결국 못 때렸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고연포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신지드 보석 건틀릿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지드 이성을 빨리 짓고 보석 건틀릿 주면 진짜 세거든요. 여기서 신지드가 진짜 떴으면 좋았는데 안 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세가지고 만약에 지더라도 한 방에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한두 마리만 남아가지고 조금 약간 피가 한 5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한 방에 죽을 피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약했으면 한 방에 죽는데 지금 제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 올라프가 뛰어졌는데 이거 저격 당했죠. 세나한테, 아 세나래, 저 레오나한테. 일단 루시안이 템이 너무 좋아서 이거 피읍이 너무 심각하게 잘 됩니다. 루시안 보이세요? 피읍 미쳤죠. 이거 석풍 저격만 안 당했으면 이겼을 것 같고 근데 좀 살살 맞아서 괜찮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신지드가 뜨길 바랬는데 이제 지금 체력이 8 남았죠? 8 남은 상황이니까 이제 한 방에 죽어요. 뭐 살살 맞아도 한 방에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신지드 팔고 보석 건틀릿 그냥 신지드한테 박아줬습니다. 이거는 이성 욕심내면 안 돼요. 만약에 체력이 8 이렇게 너무 적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를 보지 말고 현재만 봐야 됩니다. 현재 가장 세게.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맹독 아무무한테 빨리 묻혀주면 좋겠고 아무무가 최대한 궁을 약간 올라프 궁 뒤에 쓰면 좋겠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딜로스 생기죠. 올라프
만약에 고연포였으면 궁 쓰고 궁 맞았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한 칸 더 걸어가다가 궁 못 썼죠? 마나 1 남았는데. 자, 일단 빗대기 조금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겼으니까 이제 여기서 신지드 2성 뜨길 바래야 돼요, 진짜. 여기서 리롤 다 돌려서 신지드가 갑자기 두 마리 뜬 약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침묵감은 뭐... 아지르? 아지르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뭐 광전사가 아니지만 뒤에서 딜 잘 해주죠. 그리고 빨리 스킬을 쓰니까. 여기서는 뭐 신지드 2성? 절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도 제가 이길 것 같고 유술사 덱도 제가 이기거든요. 웬만해선 맹독이라서 이 사람은 세나만 빨리 잡아주면 무조건 이기죠. 근데 지금 올라프가 세나 쪽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 세나 쪽으로 걸어가죠. 세나 잡아주면 루시안 죽고, 루시안이 아직 살아있었니?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나가 수호천사가 없으면 영혼결속자는 솔직히 별로 같아요. 네. 그래서 영혼결속자를 하실 거라면 세나한테 수호천사는 웬만하면 주는 게 좋지 않나. 자, 여기서 리롤해서 신지드 찾아보지만 절대 안 나오죠. 여기서 배치 같은 거는 이제 서풍을 피해주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딜러가 가까운 쪽? 핵심 기물이 가까운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올라프가 빨리 물어주게끔. 근데 이거는 서풍 피하려면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못 옮겼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긴 한데 이 요술사 상대로는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웬만하면 이기거든요. 올라프가 빨리 변신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만약에 올라프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좀 더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옮기려다가 실패했죠. 지금 진짜 센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일단 루시안 템이 너무 좋고. 자, 신지드 하나 남았어요. 절대 안 뜨죠. 이거 1라운드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저 요술사 만날 것 같거든요. 아, 이 사람인가? 방금 클론 만나네. 클론 만났으면 이 사람 만나는데 요술사 만날 것 같아요. 요술사 만났죠. 이거 아무무가 궁 쓰기 전에 올라프가 먼저 궁 쓰는 게 베스트. 궁 썼죠. 이러면은 그냥 이겼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했는데 그래도 이겼죠.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요리기 얼마나 사귄 게 이겼습니다. 저 쪼매니가. 저 쪼마니가 이겼어요. 이거 저게 왜 이겼냐면 일단 이성 요리 그 쪼꼬미들 그 체력도 진짜 많고 일단 공격력도 세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챔피언들이 죽으면은 공속이 빨라지잖아요. 근데 저 쪼꼬미들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비챔피언들이 다 죽으면서 쟤한테 공속이 몰빵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올라프랑 이렇게 1대1 맞다이를 한다? 올라프가 집니다. 솔직히 풀피 1대1은 이길만한데 다굴 맞으면 장사 없죠. 이제 이 사람 상대로는 나 루시안을 빨리 잡아주는 게 좋긴 해요. 무조건 루시안만 빨리 잡으면은 일단 나머지는 올라프 피읍으로 어떻게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풍 약간 빼놔가지고 그냥 루시안 쪽에 놨습니다. 이거 서풍 피하려고 그냥 이렇게 뒤에 놓은 거예요. 이거 일단 탈이궁 못 썼고 싸움 구도는 괜찮거든요. 아, 근데 혼자 남았죠. 이거 절대 못 이겨요.
이거 이제 궁 쓰면 못 이기거든요. 지금 공속 보셨어요 방금? 공속? 이거 진짜 빛 너무 미쳤어요. 진짜 빛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대기 많이 하세요. 이게 빛대기 진짜 잘 뜨면 진짜 거의 1티어거든요. 그러니까 빛대기 하시는 게 좋고, 결론은 빛이 사기다. 요릭 루시안 사기다. 공속 사기고 피읍도 사기다. 결론입니다. 일단 대깨 광전사였고요. 여기가 금화티어인 만큼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약간 P19였나요? 그 상황에서 진짜 2등까지 왔죠. 이러면 진짜 광전사가 세다라는 거 말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